꼭 하시고. 아니 그분이 지금 집에 있대. 그 사실 저도 이제 작품을 쓰고 제가 그래도 뭐 웬만한 히트곡도 내고 저는 지금까지 뭐 백두산이라든가 제 노래를 제가 이제 뭐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음반을 내고 노래를 하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청춘의 음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노래를 잘하는 시대는 노래를 잘한다고 잘하려고 하는 시대는 예전에 조용필 선배님이나 나훈아 선배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청춘의 음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다 이거다 왜 그래요? 청춘의 음감을 들었을 때 제가 솔직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 제 아내한테 먼저 이 노래를 들려줬어요. 제 아내는 사실 운동만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런 견해라든가 그런 감각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여보 이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춘의 음감을 이제 뭐 부르게 됐는데 아 진짜 어디 가서 부르든 간에 뭐 왔다 우리가 난리가 난 거야. 왔다. 자 그래서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송강호 선생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송강호 선생님. 야 방마야 나와. 평소에 이렇게 어머님들 모시고 이렇게 뭐 강의하고 또 강사 또 이렇게 노래 계실 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여기 오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유현수 선배님 오늘 콘서트 하는 거 보셨지만 저 사실 무대에서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 놀이교실 와서는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주시다가 저 오늘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기타를 저렇게 치시니까 뮤지션 정말 제가 선배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진짜 제가 제 자랑 못하잖아요. 아니 진짜 그냥 속담 말로 아 저렇게 신들린 듯이 하는구나. 저도 무대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오늘 또 다른 선배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고 정말 존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왔는데 혹시 지금 뭐 음악 가수가 있어요 혹시? 그냥 제가 만약에 그 놀이교실에서 청춘 응원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그냥 아까 너무 좀 빠르게 하긴 하는데 뭐, 자 여러분들 중간에 우리 코러스들도 맞춰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주시면 자 여러분 어서!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와 제가 이 음악에 맞춰서 노래할 테니까 Hey! 건강이 없다.
저 앞으로 제 공연에는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 하는 거를 좀 대기실에서 좀 더 저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시던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저 우리 저 이번에 찬이처럼 다 만들어 놓고 가면 안 되지. 진짜 저는 저 이렇게 노래기실 가서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걸 이제 많이 봤잖아요. 항상 한결같고, 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 저 우에 들리세요?